자율주행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지금은 테슬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자율주행이란 개념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자율주행은 자동차에만 쓰지 않습니다. 로봇 청소기에도 사용되고 물류센터의 상품 입구와 출고 로봇에도 사용되고 있죠. 심지어 배달 로봇에도 적용하려고 테스트 중에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율주행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요시장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이란 개념은 언제 등장했을까요? SF 작가들이 처음 제시했을 것 같지만 기록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전으로 갑니다. 자율주행은 1480년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한 자동이동 카트로부터 탄생했죠. 사람이 밀지 않아도 코일형 스프링을 이용해서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고 미리 설정한 이동 방향과 각도로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2006년 이탈리아에서 설계 도면을 통해서 프로토타입을 제작해보기도 했죠. 하지만 이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곳은 항공업계였습니다. 비행기가 안전하려면 조종사나 비행에 항상 신경 써야 하는데 이는 비행시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엄청난 피로 누적을 불러왔죠. 그래서 1912년에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 비행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오토파일럿 장치를 개발했어요. 이게 개량을 거쳐서 1931년에는 와일리 퍼스트가 8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한 비행기로 탑재되면서 그 성능을 크게 인정받았죠. 그리고 1939년에 제너럴 모터스가 도로에 설치한 금속 스파이크에 반응해 스스로 운행을 하는 자동차를 공개했습니다. 또 항공기의 오토파일럿이 조종사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등장한 것처럼 1948년엔 랄프 티터가 크루즈 컨트롤을 개발하면서 이 분야도 점점 발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이 정말로 필요해진 계기는 바로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대였습니다. 당시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선 달 착륙 원격 제어 탐사 차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탑재한 탐사 차량이 달 표면을 운행하면 지구에서는 그것을 무선으로 제어하고 탐사한다는 계획이었죠. 문제는 지구에서 달까지 빛의 속도로 왕복하면 2.56초가 소요된다는 거였어요. 이 말은 조작 명령을 내리는데 최소 2.56초의 시간 제한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건 차량이 시속 0.3km보다 빠르게 움직이면 탐사 차량이 안정적으로 제어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컴퓨터가 입력된 조향 명령과 화면상의 이미지를 반영해서 명령이 적용되었을 때의 카트 위치를 예상하고 차량의 제어성을 향상시키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죠. 물론 이건 62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유인 달 착륙 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제 적용은 무산되었지만요. 그래도 이 기술은 무인 탐사 로버와 현대 자율주행 기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77년에는 카메라 두 대로 도로의 화이트 마커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개발됐고 86년엔 카메라와 다양한 이미지 시퀀스 기반 명령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바모스란 자율주행차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 차는 20km의 거리를 시속 96km로 주행한 자율주행차의 역사에 획을 근 자동차였죠. 이러한 자율주행 차량의 필요성은 미군에서도 느끼게 됩니다. 미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험지에서도 특정 목적 수행이 가능한 군사용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목표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다양한 연구기관들과 협력해 많은 기술들을 개발해냈습니다. 물론 미군이 원하던 수준의 개발은 실패했지만 이때 나온 기술들이 현대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죠. 또 이 다르파가 2000년대에 실시한 자율주행차 경주대회에 많은 연구기관들이 참여했고 그때인 멤버들이 이 산업에 유입되면서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기술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자율주행 업계에서 바라보는 이 산업과 시장은 어떨까요? 오토노머스 A2G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이라고 불리는 단계가 3단계부터인데 3단계는 조건부 자율주행입니다.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운전하다가 앞에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운전자한테 대신 운전해달라 그러면 그 패신저가 드라이버가 돼야 됩니다. 4단계부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단계인데요. 레벨 4는 시스템이 모든 걸 책임지지만 굉장히 작동 영역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레벨 5는 레벨 4랑 똑같은데 ODD가 에브리웨어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다 데려다 줄 수 있고 고장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고 근데 ODD를 에브리웨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 중에서는 레벨 5는 절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카메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쪽과 라이다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율주행 쪽으로 나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둘이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이 그 둘로 양분화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자율주행까지는 카메라 쪽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이 대세가 될 거라고 보이고요. 이쪽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소유의 자율주행차가 될 겁니다. 대신에 레벨 3를 벗어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라이다와 정밀지도 기반의 웨이모, 크루즈 그것들은 차값이 굉장히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 상황이 됐을 때 대처하는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센서도 다양하기 때문에 차량의 브레이크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다 이중화, 삼중화 돼가지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차량 가격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개인이 소유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엔 우버나 리프트 같은 공유 시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눠서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마을버스라든지 셔틀버스 아니면 한정된 영역의 내부에서 물류를 배달하는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공재화될 가능성이 높다. 두 가지 시장이 양분화된다. 개인 시장과 공유 시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화면은 정확히 뭔가요, 이게? 개발자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초록색으로 보시는 게 제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 달려있는 라이다에서 인지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게 왼쪽에 있는 라이다에서 인지되는 점 데이터들입니다. 점 데이터로 들어간 것들을 보고 이게 차량이다, 사람이다를 평가하는 게 저희 인지 기술인 거거든요. 여기랑 여기는 횡단보도라라고 표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인지된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사람이 지나가고 있구나를 알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신호 정보들, A2G뷰라는 저희 카메라를 이용해서 신호 정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카니발을 자율주행 차량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처럼 보이는데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면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나올까요? 현재는 한 3, 4억 정도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라이다 센서 가격만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나중에 양산화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격적인 경쟁력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명사고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경미한 사고라도 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을 모두 제조사에게 돌린다면 전 세계 누구도 자율주행차를 생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보험사나 법조인들께서도 모여가지고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대세는 사회적으로 분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조사뿐만 아니라 보험사, 국가, 지자체 등등이 이러한 피해를 나누어서 분담을 해야지만 결국에는 자율주행 시대가 도입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출퇴근 시간에 이동만 하는데 걸리는 사회적인 비용이 조 단위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조 단위의 어떤 새로운 경제활동이든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이나 이런 쪽으로 경제적인 재생산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들은 사람보다는 차량 위주의 도시잖아요. 새롭게 개발되는 신도시나 이런 곳들은 아예 설계 때부터 안전자율주행을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도시 설계로 바뀌지 않을까, 자율주행이 도시를 바꿔버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받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장의 규모는 2020년 71억 달러에서 2035년까지 1조 달러로 연평균 41%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이 가진 잠재성은 매우 높게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자율주행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지만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쉬운 게 자동차라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네요. 자율주행 시장의 영향력은 말 그대로 전방위적입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은 바로 물류죠. 물류센터와 풀필먼트 센터에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다면 상품의 입구와 출고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물류 시스템의 자동화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또 자율주행은 승용차보다 화물차에서 더 높은 효율을 보일 것이라 평가받기에 물류산업은 자율주행으로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은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요. 코로나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을 맞다가 현재 고비를 맞은 음식 배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성장하면서 배달 수요는 급증했는데 지금 배달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배달 수수료는 인상될 것이고 잠재 수요의 감소와 이익 축소로 이어질 겁니다. 현재 배달업계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한데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생긴다면 이 구조적 한계를 딛고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죠. 또한 자율주행 기술은 고도화될수록 자동차 보험업계와 의료계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율주행이 인간이 주행하는 것보다 사고율이 낮다면 그만큼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도 낮아지고 의료계에서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진료와 수술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죠. 게다가 인간이 운전에 전념하지 않게 되면서 자동차랑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빌리티의 개념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의 삶과 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불어올 것이고요. 자율주행차는 표면적인 변화에 불과할 뿐이죠. 자율주행은 그 정도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더욱더 주목해야 할 시장이라는 것이면 분명하네요. 투자와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시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수요일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